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드디어 반디클래스 매운맛 100번째 영상을 찍게 됐어. 매운맛에는 나도 애정이 커. 사실 매운맛 시작 전까진 내 유튜브 보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는 스트리밍에서 나 혼자 떠들고 웃고 하던 때에도 있었는데 매운맛 영상을 시작으로 조금씩 채널 유입자가 많아졌어. 그래서 그런지 100번째 영상에 감개무량하고 반댕이 친구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커. 유튜브 덕분에 나도 하루하루 재밌게 컨텐츠 고민하며 살고 있거든. 그래서 100화 기념 Q&A를 준비했어. 사실 질문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천천히 자세하게 답해줄게. 왜 반말하냐? 처음 영상 기획할 때 의도가 시크하고 무성의한 반사회성 꼰대가 심리상담 업계 까는 거였어. 심리학과 가지 마세요 영상 있잖아. 그거 보고 나도 할 말 많은데. 근데 얼굴 보이면서 하면 너무 진지하니 그것이 알고 싶다 구도로 잡고 대신 진짜 거침없이 까보자 했지. 그런데 이런 컨셉이면 존댓말고 난 반말이잖아. 그래서 반말로 굳어졌어. 영상 보면 왜 반말이냐고 뭐라고 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이 기회를 빌어 한마디만 할게. 제발 설명란을 한 번이라도 보세요 이 정생러들아. 유머를 몰라 유머를. 끝난 다음에 술과 과자는 먹는 건가요? 사실 술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 맛이 없어. 나이 들면서 더 그렇더라. 그래서 촬영 때 잠깐 꺼내서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넣어놔. 과자의 경우는 다른데 이미 다 먹고 남은 빈 봉지로 찍을 때가 더 많아. 저번에 촬영하려는데 집에 과자가 없어서 급하게 편의점 갔다 왔던 적이 있거든. 그때부턴 책상 아래에 이렇게 과자 봉지를 모아놓는 건 안 비밀. 상담 심리사가 역량을 키우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맛나게 하기라고 생각하거든. 짧은 인생인데 좌절만 하며 살기엔 아깝잖아. 그래서 상담사 역량 또한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다면 키워진다고 생각해. 이게 인생 즐기자 이런 뜻은 아니야. 오히려 삶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 애오욕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온전히 느끼고 수용하는 데에 가까워. 너무 철학 같다고? 간단하게 줄이면 매일 스스로한테 물어봐. 내가 내담자라면 나한테 상담받고 싶을까? 깨름칙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상담사인 당신이 다뤄가야 할 현재의 주제니까. 심리학을 전공하며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 외향군이 있네요. 사실 만학에 능통해야 하는 게 이 직업이거든. 그래서 그 외의 학문 모두 필요하다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을 뽑으라면 근현대사? 근현대사가 현재 사람들의 삶에 많이 이어지니까. 상담사가 아닌 멀티버스의 형아쌤은 무슨 일을 즐겼을지. 사실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취미가 확고해. 내 생각을 현실로 구현해서 다른 사람 보여줄 때가 제일 재밌단 말이야. 만화, 소설, 유튜브 다 그런 재미로 하고 있어. 근데 상담은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 안 되고 알고 싶은, 그러니까 마스터 공략이 안 되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더 재밌고. 그러니 멀티버스의 형아쌤은 쉽게 내 것이 안 되는 경험들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만화 작가가 되었을 수도 있고 여행가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아, 배낭여행가 되었을 확률은 높겠다. 상담하며 혹은 받으며 당한 수치썰이 있나요? 수치썰? 그러면 내 상담사나 내담자가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지.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 대신 이런 건 있어. 희한하게 나한테 오는 내담자 중에 자살, 자해 호소 내담자가 많거든? 이거 꽤 위기 상담이잖아. 그래서 내 역량이 부족하다 느낄 때 아... 이따위로 상담하면서 무슨 상담사 한다고 설치고 있냐 병신아 하면서 동굴파다가 다시 노력하고 그래. 같은 실수 하고 싶진 않은데 방법은 하나잖아. 내가 깊고 넓어지는 수밖에. 형아쌤이 사랑한 혹은 영감받은 상담가는 누구인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난 인복이 진짜 많아. 그래서 상담 수련하면서 만난 은사님들 다 좋았어. 나한테 사이코 드라마의 기초를 잡아주시고 지금까지도 굳건한 기둥처럼 있어주시는 박희석 교수님, 교만과 권위의식 없이 정말 선배 심리 상담사이자 스승으로서 길 인도해주신 지도교수 이영준 교수님, 사랑과 자비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그 다다음 차원을 보여주신 대화스님, 전부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 말고 위인 비스무리한 인물을 뽑으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상담사는 실존주의 학파이며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의 이론과 사상을 굉장히 좋아해. 사람은 스스로를 상담할 수 있는가? 가능 여부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담은 우쭈쭈하는 자기 연민적 상담을 넘어 성장으로 가는 자기 영향력을 깨우는 상담이 되어야 한다. 상담 이론과 관련된 교양서 중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면? 사실 책이란 게 되게 개인적이잖아?
필수 추천 책과 함께 자막으로 띄울게. 똥마카레에 대해 카레맛똥. 똥인 걸 아는데도 카레라서 맛있게 먹는 날을 상상하니까 이게 너무 싫거든. 똥은 안 먹어봐서 맛을 모르니까 똥맛 카레를 먹을래. 의외로 먹을만할지도 모르잖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나는 그럴듯한 외면보다는 그 속에 있는 내실을 따지는 편인 것 같아. 병맛 같은 질문에도 철학적인 답을 내놓는 거는 나의 종특이고. 자, 이렇게 해서 매운맛 관련 Q&A 해봤어. 상담으로서는 내세울 거 없는 수행자이고 다른 사람보다 잡깃을 조금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재밌는 주제로 매운맛 찍을 테니 많이 봐줘. 아, 마지막 셀프 답변. 클로징 멘트는 반디클래스에서는 반짝반짝한 상담 되세요를 셀프 반박하는 느낌으로 시크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 아주 애정하는 멘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트로 대건배 반짝반짝은 무슨?